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류상 설렙탈입니다. 좀 전에 웨스턴 리프 리자드가 산란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. 그 영상을 찍고 편집이라고 하겠지만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 사이에 또 설렙탈 공식 다산의 상징, 다산의 여왕 쿠반퍼스 카멜레온이 산란을 했습니다. 보시면 일단 한 개를 낳고 보통 두 개씩 나오는데 지금 하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알을 저희 직원분이 급하게 부르길래 갔더니만 알을 또 이렇게 하나를 낳았네요. 아마 느낌상 하나를 더 낳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건들진 않고 이 녀석을 보여드릴게요. 개인적으로 쿠반퍼스 카멜레온은 달팽이터라고 해가지고 달팽이를 먹는 놈이에요. 뭐 워낙 느린 녀석이라 보시면은 약간 이름에 카멜레온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카멜레온은 아니고 도마뱀이고요. 이 친구가 알을 생각보다 좀 많이 놔줘서 그래서 그동안 좀 분리사육하다가 암컷이 이제 컨디션이 회복된 것 같아서 수컷이랑 합사를 했더니만 다시 또 알을 낳네요. 이제 제 경험상 아마 알을 계속 낳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요번에 하나만 날지 하나를 더 놔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배가 볼록한 거 보니 아직 알이 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녀석이 밥을 잘 먹고 알을 숨풍숨풍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알을 낳더라도 체력이 안 빠질 수 있도록 보양식도 많이 먹이고 최대한 스트레스가 안 받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들이고 너무 크지도 않고 교목성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녀석인데 아직 대중적인 인기는 조금 없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 바바투스라는 학명으로 더 유명한 쿠반퍼스 카멜레온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은 못하겠고요. 바래봅니다. 오늘따라 참 봄이 와서 그러나요? 알들을 자꾸 보여주네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쁜 소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상 서울렙타일의 다산의 상징, 쿠반퍼스 카멜레온의 산란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